예비군 훈련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죠. 가평역에서 9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9시 30분이 넘어서 도착한 중대 예비군이 9명이 넘는데 대위 1명이 접수하고 있고, 치장물자 불출하는 병사는 2명이 전부이, 대대장인 중령이 버스에서 대기하던 예비군들에게 탄약이 부족해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함. 예비군들이 장구류 불출, 총기 불출, 짐 싣는 거, 이동 안내까지 다, 누가 뭘 받았는지 체크리스트조차 존재하지 않음, 물자를 중복으로 받거나 빼먹고 받은 사람들 속출, 바닥 청소, 치장물자 박스 정리, 마지막 테이블 정리부터 트럭에 싣는 것까지 예비군들이 다 도와줘서 끝냄. 계획은 15시 30분에 훈련하는 곳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한참 딜레이돼. 연방에서 예비군들 모여있는데 땡볕이라 덥고 짜증나서 통제가 잘 안 돼. 통제하는 간부가 없어서 중령이 나와서 통제, 여단장이 나와서 훈시하는데 오늘 내일 비와도 판초우에 입고 훈련한다. 영상으로 남겨서 공원 교육용으로 쓸 것이다. 방송국에서 기자가 촬영을 나올 것이다. 인원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참아달라. 잠자리 음식 전부 부족하다. 이해해달라. 대놓고 말하니 예비군들 화딱지만 수병지에 도착한 시각은 20시 10분쯤. 그런데 또 통제가 안 돼. 식사는 언제 해야 되는지 공지가 안 돼서 먹은 사람만 먹고 모르는 사람은 대기하다가 다 먹고 난 후에야 먹어. 개인짐 분장은 따로 실어 보냈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자기 짐 찾느라 시장 통제. 샤워도 통제 안 돼서 개판남. 생활관에 자리 배정도 안 돼 있음. 침상도 부족하고 베개, 슬리퍼도 없음. 예비군들 담배 통제라고 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모여서 피우. 물침반 쓰는데 땀에 쩡 공복 입고 서야 돼. 통기는 보관함에 따로 안 넣고 자는데 옆에 두고 자.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을 겪어본 간부와 병사가 거의 없고 숫자 또한 줄어들어 이런 난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땡볕에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던 간부와 병사들을 보니 안쓰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인 숫자는 더욱 줄어들 텐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